원래 제치가 아닌 그러니까 순정 엑셀 샤프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테크 아 메세지인가? 메세지의 그 엑셀 샤프트일 거예요. 그래서 나사산이라든가 이게 조금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원래 제치가 아닌 휠을 장착하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나사산 부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이스 가지고 볼트 엑셀 샤프트에 지금 나사산을 새로 내고 있습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볼트의 남는 부분을 자르고 다듬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순정 시티백 휠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무슨 어디의 휠인지 모르는데 지인께 그냥 얻어가지고 그냥 대충 맞는 부속들이 없어서 엑셀 샤프트 길이를 긴 걸 구해가지고 나사산을 다이스로 새로 내고 볼트를 자르고 가장자리 가다듬고 그리고 휠 부싱이라고 해야 되죠. 휠 센터를 잡아줄 카라 부싱을 잘라야 되나 하는데 다행히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걸 이용해서 지금 프론트 휠을 일단 장착을 합니다. 꽤 괜찮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아 정말 이 집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시티백 구형의 스윙암이 지금 단종돼서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기존에 부식돼서 사가서 망가진 스윙암을 어떻게든 땜빵을 해서 기워서 써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일단은 부식된 거를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를 안 맞더라도 일단 사가지고 잘라서라도 한번 맞춰보자 해서 샀습니다. 시티 이코노미컬요. 차대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시티 이코노미께. 그래가지고 일단은 스윙암이 굉장히 폭이 넓고 뭐 여러가지 간섭 부분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반 틈으로 잘라서 스윙암 폭을 좁힙니다. 좁혀서 다시 재용접을 해서 지금 맞추고 있어요. 일단 다행히 폭이라던가 이런거 센터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맞춰보니까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